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1번 홍영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부터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당대회 동안 전국을 돌며 많은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혁신하라고, 또 단결하라고, 또 승리해야 한다고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그 변화와 혁신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대 저 홍영표가 온전히 받아 안겠습니다. 그 성원, 당 혁신과 단결, 승리의 에너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민주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최고의 민생은 코로나 조기 극복입니다. 일상 회복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무입니다. 재보선 패배로 당이 잠깐 멈춰섰습니다. 이제 다시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해 뛰어야 합니다. 당이 어렵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정권이 바뀐다는 절박함으로 국민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혁신해야 합니다. 개혁과 민생 한 몸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언론과 야당이 써준 반성문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대선을 치르는 차기 지도부는 전시 내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안해 당을 한시도 내줄 수 없습니다. 분열에 당이 잠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당의 안정과 변화, 단결과 혁신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다음 대선, 갱기를 앞세운 단독 드리블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400만 당원과 함께 당정청이 함께 호흡하는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위기에 강하고 철저히 성과로 검증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과감하게 돌파하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당원부터 대통령까지 가감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킬 당대표, 다음 대선을 이길 당대표, 저 홍영표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129석 소수여당 원내대표로 4개 야당을 상대로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던 패스트트랙을 성공시켰습니다. 저 홍영표, 환상적인 팀플레이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자라나는 불안감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74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80만 명의 열정적인 당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면, 하나만 된다면 문재인 정부 성공과 대선 승리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로 똘똘 뭉칩시다. 저 홍영표,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성공한 대통령의 시대, 정당 책임 정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 홍영표를 당대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